타락하고 거대한 도깨비 방망이를 휙휙 휘두르기. 차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 차차입니다.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턴터, 새롭게 업데이트된 귀신 오피키언과 정목귀, 그리고 합체 귀신인 만티두억 신이를 잡아볼 건데요. 한 번에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영상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잡은 귀신은 신비아파트 12화에 등장한 정목귀였어요. 이 정목귀 잡으려고 광고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잡은 정목귀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난 기계를 조종하는 기계 속의 방랑자, 정목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염원의 기계들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지! 필살기는요? 내 팔에서 나오는 강력한 스파크! 어디, 전기 맛 좀 볼래? 그럼 여기서 문제! 다음 중 정목기호 부품과 똑같은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자, 정목기 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맞출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다들 맞추셨나요? 정답 번호는 댓글에 꼭 적어주세요. 두 번째로 잡은 귀신은 신비아파트 13화 마지막 화였죠. 벌써 끝나다니 너무 아쉬운데요. 최후의 예언 오피키언을 잡았어요. 그럼 오피키언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난 예언의 집행자 오피키언.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언귀들을 무제한으로 복제하는 능력. 필살기는요? 예언의 톱니바퀴를 돌려 인간들을 벌하리라. 그럼 여기서 문제. 다음 중 예언귀가 아닌 귀신은 몇 번일까요? 1번 악창귀, 2번 웬디고, 3번 이무기, 4번 충목귀. 고스트 더블 X를 시청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겠죠? 정답은 1번 악창귀였네요. 자, 이제 마지막 귀신만 남았네요. 바로 만티두억 신이. 오피키언의 예언귀들을 모두 무찌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합체 귀신으로 도깨비 두억신이와 만티코어가 합체된 귀신인데요. 그럼 만티두억신이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난 만티코어와 두억신이의 합체 귀신 만티두억신이.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력하고 거대한 도깨비 방망이를 휙휙 휘두르기. 필살기는요? 입에서 발사하는 강력한 에너지파 공격. 지금까지 신비아파트 고스턴터, 새롭게 업데이트된 귀신들을 만나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어떤 우유 만날게요.